작가꾼이지. 아, 지금 저도 잘 어울립니다. 근데 얘는 뭐? 저도 잘 어울립니다. 아니 손준영 씨는 잘 어울려요? 휴가 나오셨어요? 아니 휴가 기간인데 잠깐 연습하고 이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연습하고 또 타령한 거 아니죠? 뭐 우리 석천형 님이야. 네. 그 원천적으로 그냥 너무 어울리시고. 저요? 아까 했던 건데. 저 선 없어요. 없어요. 야. 없어요. 왜? 긴장되니 너? 그러네요. 왜 제가 긴장되는 걸까? 독립을 위해서. 좀 이렇게 뭐 노력하신 게 좀 있어요? 아, 저기 저는 애기를 갖고 있어서 공부를 하면 안 돼서 애기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 노력하지. 아, 세 분 이렇게 지금 뭐 연습하시는 거 보니까 호흡이 네. 너무 잘 아, 좋은 것 같은데. 네. 아, 나 닮았잖아요, 저랑. 아, 아, 네. 자, 세 분의 유쾌한 이야기 저희도 기대해 볼게요. 자,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딱 한 가지만 상속받을 수 있다면 무엇을 상속받고 싶으신가요? 건물. 건물, 돈. 뭐 그래요, 좋아요. 자, 한반기에 연예계 별별 상속자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생활하게 될. 안녕, 난 일준이야. 큰 키에 동굴 목소리를 상속받았어. 보다시피 이병헌을 닮았고 넘치게 훈훈한 외모지. 앞으로 제국고의 얼굴을 책임. 긴장하는 거 봐요. 넌 뭘 상속받았니? 존재만으로 빛나는 스타들, 그 안에 놀라운 상속자들이 있습니다. 연예계 상속자들 리얼리. 일하세요. 알고 보면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세간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스타들. 어마어마해요. 뭐 이서진 씨, 차인표 씨도 있고 이성재 씨도 그렇고. 어쩐지 귀티가 나는 것 같더라. 우리 친하게 지내요. 최고의 재물 상속 스타 이필립. 너 누구야? 내 작품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로 여심을 흔드는 배우 이필립. IT 쪽 하는 STG 그룹이라고 그러죠. 네. 사업 파트너가 미국 정부예요. 예, 네, 뭐 규모가 달라요. 우리나라 한 3천억이 넘는? 한때 소문은 뭐 헬기를 타고 다닌다, 이필립이. 촬영장에. 뭐 이런 얘기도 한간엔 돌았어요. 저 몰랐는데 김태희 씨도 어마어마하네요. 그 울산 지역에서. 그냥 나올 수 있는 미모가 아닌 것 같아요. 울산 유지의 딸. 물류 기업인데요. 작년 기준 매출이 250억 원을 넘었습니다. 꾸준히 흑자를 내고 있는 알짜 중소기업이다. 국제가수 싸이의 인기에 아버지의 사업도 덩달아 인기 폭발. 작년에 싸이 인기와 더불어서 주가도 상당히 좀 많이 올랐는데요. 특히 박원호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 현재 지분율이 9.99%인데요. 약 320억 원가량이 박 대표의 지분 가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 씨의 작은 외할아버지는 아이그룹 명예회장. 이수그룹 산하에 22개의 기업을 거느리고 있고요.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이수화학인데요. 작년 실적을 보면 약 매출이 2조 2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69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빠질 수 없죠. 연예계 대표 로열 패밀리 스타 윤태영. 이건희 회장 다음으로, 즉 넘버 2 역할을 아주 오랫동안 해오신 분입니다. 윤 전 부회장의 월급이 21억 1천만 원에 달한다. 라는 내용이 기도했습니다. 연봉이 아니라 월급이요. 이야. 윤태영 씨가 이제 풍문으로 예. 상속받을 재산이 와. 근데 사실 더 있을지도 모르고 뭐 그건 또 모르죠. 연예계 명예 상속자들도 있습니다. 손자 유지태 씨를 아꼈다는 할아버지는 대통령 후보기도 했던 전 국회의원. 노선 정치인이요. 미스코리아 출신 이한희 씨. 예. 이제 국정원. 그래서 고위 간부 이제 출신이시죠. 네. 그리고 또 어머님이 또 이제 가야금 쪽에서 무형문화재. 외삼촌이 문희상 의원이셨어요. 네, 예. 저희 어머니 의상 쪽 가르치시고요. 모 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최성현 씨의 아버지는 로펌 대표 출신의 법대 교수, 일명 법조계 집안이고요. 서지영 씨의 할아버지는 전 국방부 장관으로 알려져 있죠. 한국 미술계의 거장 박노수 화백, 그의 외손녀가 바로 채색 씨, 이민정 씨. 친할아버지는 부장판사 출신이라고 합니다. 가장 인상 깊은 명예 상속자 스타. 지금 시점에서는 은지원 씨가 최고죠. 말이 필요 없죠.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 은지원. 어떤 걸 상속받으셨는지. 그럼 다재다능한 아이돌 여러분은 뭘 상속받았나요? 저희 아버지가 또 육상 감독님이세요. 이제 그래서 체력 같은 거를 좀 물려받지 않았나. I want your healing. 꿀성대 상속자다. 끼 피부. 엄마가 피부가 지금도 진짜 좋으시고. 맞아. 헌신한 외모에 스타성, 거기다가 똑똑하기까지. 특급 유전자를 물려받은 엄친아 스타들.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서 감초 연기로 사랑받은 최성준 씨도 최근 멘사 회원으로 알려져 화제가 됐습니다. 아이큐가 156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좋은 머리를 물려주셔가지고 일단 뭐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고 시험을 봤을 때 문제 하나를 틀리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그런 분위기 자체가 있었어요. 사실은 저희 아버지는 외국과 관련돼서 이제 회사를 하시고
또 어머니는 또 PR 마케팅 쪽 회사를 하시고 두 분 다 열심히